건축물의 높이 규제인데, 자, 건축법에서 나오는 높이 규제, 건축법상, 뭐 이렇게 써주죠. 건축법상 높이 제한에 관련된 규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가로구역 단위에 의한 높이 규제가 있고, 하나는 일조권이 있어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규제가 있는데, 가로구역 단위는 뭐 단순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가로구역 단위에 관련돼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높이를,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지정 공고해서 획일적으로 높이 규제를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면 되고, 근데 자,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알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높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거예요. 높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높이는 이거예요. 전면 도로, 가로구역이니까 전면에 이렇게 도로가 있겠죠. 도로 반대쪽 도로 경계선, 반대쪽 도로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몇 배를,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요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일조권이 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겠죠. 일조권이, 자, 그래서 일조권은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 있죠. 여기라면 여기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자, 원칙은 자, 무슨 방향으로,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라면 얼마 이상을, 1.5m 이상을 띄우고, 만약에 9m를 뭐 한다면, 초과한다면 그 부분의 높이에 얼마 이상을, 2분의 1 이상에서 조례로 띄운다. 요 정도 알면 되는데, 만약에 북쪽 방향에 건축물이 없는 거라면, 됐죠? 정남 방향으로도 띄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정도 하나 알아주시고, 요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이라면 일조권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일조권은 공동주택이니까 전국 방향으로도 띄워야죠. 동시에 공동주택은 채광창 방향으로도 띄워요. 채광창 방향은 아파트하고 연립, 아파트하고 연립이라면 채광창 방향으로도 띄운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또 하나는 인동거리에 의해서도 높이 규제를 받는다. 그 다음 공동주택이라도 중심 상업지역하고 어디라면,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2층 이하로서, 2층이니까 높이는 8m 이하인 거겠죠. 요거에는 자,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정도 기본이에요. 딱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15번 건축법령상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이거는 예전에는 최고 높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최고 높이가 아니라 그냥 높이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를 지우시면 되고, 다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눈에 하나 익혀두시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서 동일한 가로구역 아니래도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정도 알고,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축물의 그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잘못된 거고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일조권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다. 뭐 그거 알면 되죠. 16번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은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준주거지역에서 연립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배 이하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채광창 방향이에요. 채광창 방향은 일반적으로 2배 이하인데, 준주거하고 어디라면, 자, 근린 상업지역이라면 4배. 자, 2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요? 4배. 그래서 지금 2번이 잘못된 거고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정북 방향으로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그 부분의 높이는 이렇게 돼야지, 높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구하려는 그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런 형태로 바꿔놓으시고, 2층 이하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17번 가보면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뭐 똑같은 얘기고,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라면 공동주택이라도 일조권 채광창을 위한 거, 뭐 인동거리 채광창을 위한 거, 이런 거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2번이 잘못됐고, 3번도 좀 문제가 있는데,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라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띄우면 돼요. 이렇게 띄우면 되는데, 지금 무슨 방향으로? 채광창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채광창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몇 배까지, 4배 이하로 해라, 이런 건데 몰라도 돼요.
뭐 기본적인 이런 것만 알면 돼. 자, 설명해주면, 굳이 설명을 해준다면, 해보죠. 여기가 만약에 공동주택이 이쪽에 있고,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 공동주택이 있고, 이쪽이 여기에다 공동주택을 지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공동주택이니까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전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돼, 안 띄워야 돼요? 띄워야 돼. 이렇게 띄워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행여 이 공동주택이 채광창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채광창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채광창, 공동주택이라면 채광창 방향으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광창이 향하고 있는 쪽 인접대지 경계선까지로 그 부분의 높이에서 직각 방향으로 수평거리, 이렇게 수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 거리에 원래는 몇 배 이하여야 한다, 두 배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라면 준 주거지역하고 근린 상업지역이라면 몇 배로 한다고요? 네 배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3번도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북 방향으로 띄우라는 게 아니라 무슨 방향으로? 채광창 방향으로.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채광창이 있는데 여기에 이쪽 대지가 있고 그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축이 금지되는 뭐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 같은 게 있어요.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채광창이 바라보고 있는 쪽 인접대지 경계선은 어디로 합니까? 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 도로 반대편 경계선 여기까지가 인접대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 돼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라면 이게 공동주택이라면 이쪽이 아니라 얘와 얘의 무슨 선? 중심선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이거 몰라도 돼. 뭐 이거부터 일단 알아야지 뭐 이걸 아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나는 지금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에휴 이렇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기출문제를 지금 약간 응용해서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못 낸 것 같네요. 문제를 낸 분이.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8번 건축법령상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거죠. 여기 고도지구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 지난 시간에 해준 거죠.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번이 맞고요.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관계없이 이러면 안 되지. 가로구역이라도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면 모든 건축물 다 무슨 방향으로? 정북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가 9m 이하라면 그 부분의 높이는 자, 이 전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1.5m 이상을 띄어야 되겠죠. 3층 이하 높이 12m 이하가 아니라 2층 이하로 높이 8m 이하의 건축물이라면 조례로 높이 1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에 보면 전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요. 원래는 전북 방향으로 띄워야 되는데 전북 방향에 공지가 있어. 그럼 굳이 전북 방향이 아니라 무슨 방향으로? 정남 방향. 그래서 밑에가 틀린 거예요. 전북 방향 이게 아니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이런 건데 한번 가보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얘를 이해하려면 자 요거예요. 위반 건축물. 무슨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어야 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위반 건축물이라면 허가권자는 첫 번째 자기가 내준 허가나 승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할 수 있다. 이거 많이 공부한 거야 앞부분에서. 두 번째는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죠. 시정 명령 뭐 쓰지 마 뭐 사용 제한, 사용 금지, 뭐 철거, 증축 이런 명령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관계 행정기관회장에게 영업 허가 같은 거 내주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에는 수도나 전기 같은 거 있죠? 공급 같은 거 해주지 말라고 중지 명령 요청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다 끊어버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녀 가정이 한번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공급 중지 명령 이런 거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다 허가권자가 내리는데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 근데 여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정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했을 때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도 누가 부과한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그래서 건축물이니까 1년에 2회 이내에서 제곱미터당 뭘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뭐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반하면 허가제, 신고제, 건폐율, 용적률 요거를 위반하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얼마에? 50%에다가 뭐한 거?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거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시가 표준의 10% 범위 안에서 무엇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자살 방지용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사람 죽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돈 못 내서 또 죽을까 봐 만들어 놓은 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이면 주거용. 이게 주거용이래요. 주거용이면 자, 청구가에서 몇 회를 넘지 않는 범위,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그다음에 이 법정 금액 있죠? 법정 금액이 얼마?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근데 벌금, 형벌 있죠? 징역하고 뭐는 벌, 금형은 이거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벌은 허가권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별개라는 거죠? 여기는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거고 이거는 법원이 부과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예. 중과,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뭐 당연한 거잖아. 성격이 틀린 거니까.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죠. 1번 가봐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맞죠? 어느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 징수하고.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개고해야죠. 그 뒤에 있는 건 지우세요.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지우세요. 요거는 농지법에만 있는 거예요. 농지법에만. 여기에서는 이거 있으면 안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래 이미 부과한 건 악착같이 뭐 해야 된다고? 징수해야지.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의제기 안 하고도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자, 2번 갑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 안 되지. 즉시가 왜 틀린 거예요? 일단은 뭐부터 내려야 돼? 시정 명령부터 내려야지. 시정 명령 내렸는데 시정 명령을 이행하더라 안 하더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지. 위반했다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럼 안 되잖아.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위반. 허가제 신고제 위반. 그러면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뭐를 곱한 거?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이의 경우를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얼마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거고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법정 금액의 얼마?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얘는 형벌 받은 거죠. 이행강제금 또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과할 수 있다. 답이 없어요. 자, 3번 갑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종전에 집행벌이라고도 하였으며 행정벌의 일종이다? 아니라니까. 행정벌 아닌 거죠? 예, 얘는 집행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행정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행정벌하고 경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아까 우리 5번에서 본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사전에 문서로 개보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라고? 요식행위다. 2번이 맞는 얘기고. 이해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하죠? 강제 징수하는 거지. 대체강제 구리를 채택한다. 말도 안 되고.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인 시정명령이나 부과액수나 부과횟수는 뭐로 정하는 거예요? 법령. 법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 배우잖아.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뭐라면? 주거형 건축물이라면 부과횟수나 금액을 무엇으로 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원칙은 이게 아니죠. 틀렸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이런 거 없어요. 얘네들은 국거금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5번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농지법에서 나오는 이행강제금 있죠? 예,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5번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건축법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갑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강제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 쟁송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일단은 국거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쟁송 같은 거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해서 벌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또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어요. 그래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자들 입장에서는 납부해야죠. 이쪽에서는 징수해야 되고 자, 5번에 보면 기존 건축물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손실보상의 지급 이거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다 배운 거예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리고 나서 맞아요? 따르지 않으면 뭐 부과한다고? 여기서 분명히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배웠다고 그러면 안 돼. 예, 우리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시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뭐 내릴 수 있다고요? 시정명령.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나 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거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걸 할 수 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고 뭐만 내릴 수 있다고? 시정, 명령, 철거 등의 시정 명령 할 수 있다. 뭐 어느 게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뭐 여기는 시정 명령 내렸는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면 위반 건축물은 뭐를 부과하는 거야?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거지. 손실 보상 이런 거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자가 시정 명령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면 대집행할 수 있어요. 대집행할 때 얘는 모든 절차를 다 겪어야 돼요. 긴급을 요하면 개보 통지 절차를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절대 안 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만 위반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비교하면 되고.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의 문제 등이 있다면 시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시정명령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면 대집행할 수 있어요? 단, 기존 건축물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예, 그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위반한 건축물이라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를 부과한다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허가권자가 보상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이라면 손실보상 해준단 말이에요. 손실보상은 항상 뭐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가로 해줘야 돼요. 자, 그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6번. 특별건축구역이에요. 특별건축구역은 뭐, 너무 단순한 거죠. 자, 조화로운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나 또는 누가? 시,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이게 뭐라고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기관이 뭐하고? 신청하고요. 자, 30일 안에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뭐를 해라? 고시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뭐 된다? 의제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건축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을 뭐 할 수 있는데 배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배제되는 규정에 용적률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해줬고 조화로운 건축물을 위해서라면 통합 적용할 수 있죠 어느 거를 미술 공부 규정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끝이에요 이 정도 갑니다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있어야죠. 여기에는 누가 지정할까요? 장관님이 지정할까? 시도지사가 지정할까? 정비구역의 특별건축구역을 장관이 지정할까? 시도지사가 지정할까? 시도지사가 지정하겠죠? 왜요?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지 장관은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겠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미술장식에 관련된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맞고. 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데 뭐 건축물 지을 수 없는 데겠죠. 접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공원, 개발 제한구역. 이런 데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있다면 보전산지 있죠. 여기에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4번. 8번.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규정이 아닌 거? 답은 뭐라고요? 용적률. 자, 9번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네, 특별 가로구역이에요.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게 하나 있다. 자, 요거는 의미만 알면 돼요. 특별 가로구역 갑니다. 자, 9번에 보면 장관 및 허가권자, 허가권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고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줄거보세요.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축, 끝이에요. 요거를 위해서, 자, 이 범위 관계범 등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줄겁니다. 미관축, 끝이에요. 미관지구에서 일정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무엇으로?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도로가 아닌 거. 뭐, 아니, 읽어보면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에서 가르쳐줬잖아.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3번은 뭐로 바꿔야 돼요?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10번. 건축협정 갑니다. 얘가 더 중요해요. 자, 건축협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네. 이거를 알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죠?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정비 구역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라고? 지상권자. 그래요. 이자들이 스스로 협정 체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자 이자들 스스로가 체결한 약속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건축협정.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자들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전원의 합의일까요? 가반수의 동일까요? 전원의 합의일 거고 이자들이 체결한 이 협정에 따라서 건축 대수선 뭐 하자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신개발지일까요? 기개발지일까요? 오케이.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 다 알잖아. 조금만 딱 봐도. 그러면 가보는 거예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1번 지구단위계획 했고요.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에요. 개선사업하고 관리사업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는 거죠? 여기 재개발, 재건축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재개발, 재건축은 왜 안 될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왜 안 돼요? 모르네요. 여기 다 힌트를 줬는데. 자, 여기 봐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결성해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해갖고 사업하는 거예요. 토지 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짓고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개선사업하고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있잖아. 스스로 방식이 가능하니까 토지 등소유자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자 협정 체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그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있죠? 이게 개선사업 관리사업하고 비슷한 거고 이 법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우선사업구역 있죠? 아, 이거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선해야 되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4번은 해당함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자, 5번에 보면 시장건축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 맞잖아. 도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11번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너무 이거 쉽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자들이 이제 협정 체결하면 협정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건축물을 지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건축협정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맞벽으로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도 건축할 수 있다고요? 맞벽. 맞벽 건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벽 하나를 같이 쓰면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따로따로 허가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고 공동으로 수수료 같은 것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협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 따져보면 되죠. 일단은 지하층에 관련된 거 통합 적용할 수 있고 우편함 같은 거 있죠? 우편 수치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거,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다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나 건축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통합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협정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건축법이고. 예전에는 여기 높이 규제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자 여기 이행감재금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뭐 예전의 문제고 요번에는 새로 생긴 게 뭐가 있다고요? 특별 가로구역하고 건축협정구역이 있어요. 네, 특별 가로구역은 미관지구 안에 있는 일정한 도로에 대해서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누가 지정하는 거야? 장관하고 허가권자가 뭘 또 시도지사야. 그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러니까 특별 가로구역 같은 거는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거는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해?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체결하는 게 뭐라는 거야? 건축협정. 아, 이거 의미를 좀 잘 알아두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건축협정이 나오지 특별 가로구역 같은 거는 물어보면 안 돼. 우리하고 관련된 건 뭐야? 건축협정이니까 건축협정에 대한 의미 파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높이 규제하고 이행강제금은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주택법 갑니다. 주택법 가고요. 쉽죠 뭐 주택법은 건축법 공부해놓으면 얘는 떡이지 뭐. 자 얘는 뭐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주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건설해서 자,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걸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용어정의 주택 나오겠죠? 갑니다. 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거죠. 말이 벌써 다 돼 있잖아. 뭐만 구분해 놨다고? 세대만 구분했을 뿐. 됐어요? 예.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제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3번 4번 중에요.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자금이에요. 자금.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
그래서 밑에 국민주택 등 나오잖아요. 국민주택 등은 국민주택하고 또 임대주택이나 공적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준주택이라는 거 나오죠. 준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지? 오노다기. 오노다기가 뭐야? 주택 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 생활,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오노다기다 이거죠? 오가 뭐죠? 오피스텔. 노는 노인복지주택. 다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기숙사. 그러면 기숙사에 대한 거 한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고 가면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준주택. 오케이. 그래요. 2번 갑니다. 주택의 뭐에 따라서 자금. 이게 나오잖아. 여기 뒤에. 자금에 따라 분류, 그 다음에 구조에 의해서 분류, 자금에 의해서 분류하면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맞아요? 구조에 의한 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 등 나오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있죠? 여기에는 등을 빼야지. 무슨 주택이라고? 국민주택. 잘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자, 연립주택은 구조에 의해서 나누면 공동주택인 거죠? 자, 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립이니까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고요. 3번에 보면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없어졌어요, 이번에. 없어졌으니까 지워버리고. 민영주택이란 뭘 얘기한다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 되게 중요해요. 몇 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미만.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종류로는 세 가지죠.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다고? 원룸형주택이 있다. 이렇게 되면 되죠. 3번 나오잖아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두 가지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하나는 주택의 감리. 이 두 가지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알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맞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있는 거고요. 자, 3번 하나의 건축물. 그 하나의 건축물에도 또 신경을 써. 또 이거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이렇게 나와도 틀리더라고.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맨날 그림 이렇게 그려주는데. 자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 나가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자 단지형하고 원룸형 있죠? 절대 같이 지을 수 없어요. 얘는 절대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얘는 원칙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단 이제 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다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 있죠? 한 세대만큼은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든.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준주거 지역에 무슨 지역이라고요? 준주거 지역하고 무슨 지역이라면? 상업 지역이라면 여기라면 원룸형 주택이어야 되고 원룸형 주택하고 다른 주택 있죠? 세대수와 관계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같이 지을 수 있다. 요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은 절대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근데 4번 원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만큼은 상관없이 다 지을 수 있어요. 다만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함께 지을 수 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은 잘 알아두셔야죠.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1,4,5 이렇게 외웠죠?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잘못되면 5번이네요. 4번. 원룸형 주택의 요건입니다. 원룸형이네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주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20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원룸으로 해야 되고 밑에는 40이니까 투룸으로도 할 수 있죠? 뭐하고 뭐를 제외한?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라고?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죠? 틀렸고. 자, 이렇게 조그만 주택을 지하에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1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호당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3번.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가 도시형생활주택이 되려면 원룸형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보니까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얼마라고?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니까. 맞아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는 절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3번 질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준주거 지역이니까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은 어느 주택하고 원룸형 주택하고 세대수와 관계없이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같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5번. 자, 6번 갑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주택단지에 이제 주택단지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 잘 알면 되죠. 이제 여기 주택법에서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 주택하고 주택단지 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주택단지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지 뭐. 그래서 얘는 주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건설한다는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축법은 건축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대지. 대지가 뭐라고? 필지. 그래요. 건축법은 필지에다 건축물 짓는 거라면 얘는 주택단지에다가 주택을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단지 안에 주택이 건설돼요. 30호, 30세대 이상. 그래서 주택만 짓는 게 아니죠? 이 건설이라는 개념은 따라서 이 주택단지 안에 주택에 딸리는 시설인 모두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기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모두 있어야 된다. 복리시설. 이게 있는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단지. 이게 주택의 건설이다라는 거 이해만 하면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뭐라고? 복리시설. 딸리는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무조건 되고 뭐라고?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5번에 보면 원래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에 소지한 그러면 안 되겠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라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100. 그래서 5번이 잘못됐고요. 7번 준주택은 아까 오너당이 배웠잖아요. 답은 몇 번? 2번, 8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그래서 세대별 공동주택의,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생활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된다고? 14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거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런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요, 호수나 주거전용 면적은 전체 호수나 주거전용 면적 합계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하나 이해하시면 되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대시설이 아닌 거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공중화장실 다 뭐예요? 부대시설. 입주자 집회소는요? 복리시설. 그거 따지면 되고.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장관님은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장관님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나 고용자잖아요. 그러면 100%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밑에 나오네? 괜히 얘기했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라면 얼마 이하에서? 100% 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고요. 3번 공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공구. 공구는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죠. 주택단지를 나누는 걸 얘기해요. 나누어진 하나하나의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을 뭐라고 하는데? 공구라고 하는데 공구별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잘 알아두면 되고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나 부설 주차장 등의 시설에 설치를 하거나 공간을 조정해서 조성해서 이거예요. 공구 간의 경계는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몇 메타 이상 6m 이상의 자 도로나 뭐 공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해줘야 되고요. 자 공구는 자 이거 갑니다. 전체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공구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뉘어진 공구마다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300세대 이상.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11번.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주택단지 안에 도로니까 부대시설. 주차장은 부대시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팎에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 다만 가스통지역 있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만 있어도 뭐가 된다고? 간선시설. 그래요.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2번. 간선시설 나왔네요. 보면 되지. 뭐 지역난방시설, 가스통신시설 뭐 이거는 무조건 되고 뭐라고? 간선시설. 답은 3번. 1번 따져보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 주민운동시설은 복리.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부대. 13번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이런 것도. 네. 원래 주택단지의 개념 아셨지? 알면 이런 거예요. 여기도 주택단지가 있고 또 여기에도 주택단지가 있어. 근데 얘하고 얘를 절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뻔하지. 여기가 철도대요. 뭐예요? 철도.
고속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얘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면 우리 애가 엄마 학교 다녀오겠으면 오겠습니까? 가다가 죽어.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누가 틀려. 그렇죠? 네, 그럼 이것만 알면 되지.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글자예요? 그래 몇 메타 이상? 그래요. 일반도로. 일반도로 1 다음에는 뭐라고? 20m 이상 이렇게. 이거 한번 공부한 적 있죠? 다음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4번 갑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거. 공공택지는 위에다 써놔요. 아마 책에도 써놨을 거예요.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수용 방식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맞죠? 네,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뭐라고요? 공공택지. 그러면 밑에 공공택지가 아닌 거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지. 5번이죠? 네. 주화하기 무조건 되면 안 돼. 누가? 공적 시행자가 무슨 방식에 의해서? 수용 방식에 의한 공익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기준은 그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5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